먼 옛날 과학자 라마르크는 우리가 살아가며 얻은 형질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린의 목이 긴 이유는 높은 나뭇가지에 닿기 위해 목을 늘리려 노력한 결과라고 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식세포와 체세포는 초기 발달 단계에서 분리되어 체세포의 변화가 생식세포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바이스만 장벽이라고 해요. 이로써 라마르크 이론은 교과서에 잘못된 내용으로 남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최근 후성 유전이라는 놀라운 발견은 유전자의 발현이 우리의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전자엔 다양한 분자들이 달라붙어 발현 스위치를 켜고 껐어요. 그리고 이것은 세포 분열을 통해 복제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것이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바이스만 장벽은 여전히 존재했고 유전자에 달라붙은 분자들은 수정 후에 초기화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생식세포를 통해 경험이 유전된다는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지라도 액신융합 유전자가 메티라된 정도에 따라 꼬리에 꼬부라진 정도가 달라집니다. 메티라는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새끼지는 아빠의 꼬리 모양을 물려받게 됩니다. 경험이 유전된 것이죠.